안녕하세요. 하이폴 몽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기분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슬프고 울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지 않나요, 서희쌤? 있어요. 그럴 때 서희쌤은 뭐 하시나요? 전 힙합을 춥니다. 하지마 받아주지 마. 죄송합니다. 애드립에 약합니다. 그럴 때 저는 뭐랄까요?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. 그렇다면 몽실쌤은 무엇을 하시나요? 저는 슬플 때도 포를 뜹니다. 도도하시군요. 네, 우리가 슬프고 열받고 울고 싶고 짜증내고 센치할 때 하면 따단 더욱더 센치해져서 더 우울해질 수 있는 동작 새드 보여드릴게요. 갈게요. 올라갑니다. 무릎을 잘 붙이셔야 돼요. 자, 휴! 나 센치하니까 허리를 대고 센치하게 내려가세요. 자, 내려갔다가 왼손 잡아요. 오른손 잡아요. 주저앉아요. 엘보를 껴요. 헤드락을 걸어요. 누가 나 열받게 했는지 생각하면 헤드락 걸고 헤드락 또 걸고 쌍 헤드락 걸고 슬피 오세요. 울어야 돼요. 웃으면 실격. 오늘의 동작입니다. 자, 여러분, 새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클라이밍 할 때처럼 무릎이 잘 힘을 써줘야 돼요. 자, 그러면 무릎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클라이밍 할 때처럼 오른발 뒤로 잡고 왼발 앞으로 빼서 무릎을 딱 붙였죠, 여기. 무릎 볼태기 딱 돼요. 대고서 여기서 자, 주저앉아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. 자, 이렇게 앉으면 안 돼요. 연거주춤 이거는 학창시절에 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이거 말고 풀썩 주저앉으셔야 돼요. 완전 풀썩 앉아서 왼팔을 오른팔 상관없이 먼저 아무거나 하나 더 먼저 껴요. 끼는데 내가 이거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끼고 폴에 이렇게 매달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얘가 무릎이 이렇게 뿡 빠지면서 털썩 이렇게 돼요. 안 아프세요? 아플 것 같은데? 이렇게 허리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슬프고 짜증나고 센치하잖아요, 여러분. 네. 그러니까 얘를 걸어요. 걸는데 허리 매달리면서 질척대지 마세요. 이게 걸고 헤드락을 거세요. 열받으니까 너 가만 안 둬? 그러면서 헤드락을 빡 걸어서 뒤로 무게중심을 뒤로 빼세요. 뒤로 빼면 이게 더 아프면서 더 잘 걸려있어요. 그리고 왼손도 걸어요. 자, 그리고 얘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. 기분에 따라서 잡아도 되고 저 뜯어도 되고 펼쳐도 되세요. 그리고 표정은 슬픈 표정 하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, 여러분. 다시 한번 하면서 이번 거 마무리해볼게요. 자, 올라가세요. 옆구리 잘 대면서 내려오세요. 안 날아가게 조심하고 다시 왼손 잡고 오른손 잡고 주저앉아요. 앉았죠? 매달리지 마세요. 헤드락 걸고 뒤로 쭉. 왜요? 헤드락을 또 걸었어요. 슬픈 표정. 표정이 안 보여요. 자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제 다음 시간에